1793년 3월 1일 정조대왕과 수빈박씨 사이에서 예쁜 옹주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숙선 옹주가 소변은 볼 수가 있으나 성기가 막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숙선 옹주의 음문이 막혀버린 이야기, 두 번째로는 순조 오빠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세 번째로는 숙선 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조는 숙선 옹주가 성장할수록 가슴 한켠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마음 한구석을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옹주의 나이가 성장하자 처녀로 늙어가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대 좌의정 홍석주의 동생 홍현준을 불러 부마로 간택하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시댁으로 혼자 보낼 수가 없어 나인들을 붙여 밤이면 밤마다 부마인 홍현준이 옹주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밤마다 몸이 아파 화동을 꾸미지 못하니 출입을 금하라는 왕명이 있었다고 하며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한두 번이지 부마 홍현준은 이렇게 몇 해를 거듭하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성욕을 억누르는 것도 쉽지 않은지라 작심을 하고 어느 날 밤 오늘은 기필고 옹주하고 부부관계를 맺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인들이 보는 앞에서 육모방방이를 꺼내 휘두르니 나인들이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놀란 옹주는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몸을 덮치는 순간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옹주의 몸을 더듬던 홍현주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를 막았었구나 하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리가 풀려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명주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원망하는 마음을 술로 써 달래기 시작합니다. 옹주는 부마인 홍현준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몸과 마음이 나날이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홍현준은 어느 날 밤 무슨 큰 결심을 하였는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나인들을 쫓아냈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옹주를 죽이려는 듯 덮쳤습니다. 홍명준이는 옹주의 옷을 벗겨버리고 칼을 휘둘러 옹주를 꼼짝 못하게 겁을 준 다음 벌벌 떨고 있는 옹주의 음문을 순식간에 갈라버렸습니다. 어차피 평생 호라비로 살바에야 막혀있는 음문을 뚫어보고 만약 실패하면 그대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요? 운명의 여신의 부마 홍현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음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상처도 빨리 회복되어 갔으며 이렇게 옹주는 고녀에서 온전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바로 잉태하였으며 늠름한 옥동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순조 오빠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유독 자식 복이 없던 정조는 의빈성 씨가 낳은 아이들과 수빈박 씨가 낳은 아이들이 전부였는데 의빈의 소생이었던 문효세자와 옹주는 모두 일찍이 죽어 수빈박 씨 출산을 앞둔 정조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빈박 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 지났음에도 출산 소식이 없어 크게 낙심하였지만 다행히도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여 정조는 크게 기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년 후인 1796년 이 시기에는 한양을 비롯하여 전국에 역병이 돌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이때 숙선 옹주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정조와 오빠인 순조가 이문원으로 피진하였고 옹주가 마음에 걸려 좌불안석이었지만 다행히 역병을 이겨내고 완쾌되자 정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옹주를 위한 시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오빠인 순조는 다음 왕위 계승자로 온 조정이 축복 속에 자라고 있었으며 숙선 옹주 또한 왕실에 모두가 예뻐하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친오빠인 순조는 하나뿐인 여동생 옹주를 끔지기도 아꼈으며 1804년 11살의 나이에 당대 좌의정 자손인 홍현주와 가래를 올리자 내 하나뿐인 여동생을 위하여 쌀 100성 무명 10동 포오동 돈 3천냥을 하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숙선 옹주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니 다시는 절대로 삼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선 옹주가 혼인하여 골밖에 사가로 나가기 전날 숙선 옹주 집에 가보겠다고 하자
신하들의 극구 반대에도 물리치며 가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이외에도 순조대왕 유지문과 명경왕비가 내린 행록 등에는 숙선옹주를 옥체를 대하듯 하였으며 숙선옹주가 결혼하여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순조는 옹주를 그리워하는 서글픈 눈빛을 띄었으며 옹주가 궁으로 들어올 때 애는 마치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애틋하게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순조는 출가한 후 서로 만나볼 수 없는 것을 한스러워 늘 문안과 선물을 빠뜨리지 않고 보내주었으며 또한 숙선옹주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주었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선옹주가 순조를 방문하러 입궁한다고 하면 순조가 기뻐하며 동생의 방문을 몹시 기다렸는데 기쁜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눈에 띄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동생을 끔찍이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순조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숙선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도 할 만큼 이 둘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세 번째, 숙선옹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옹주는 출가하면 독립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국법이 정한 대로 마흔칸 집에서 거처했으며 일반 사서인처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옹주는 시부모와 가까이 살 수 없음을 늘 안타까워했으며 궁궐에서 내린 음식이 있거나 집에서 만든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시부모님께 먼저 드린 후에 먹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자 기일에는 촛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정조하고 있다가 제사가 끝났다는 전가를 받으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며 이렇듯 시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예를 갖춤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단정하고 의젓했다고 합니다. 한편 숙선옹주는 당저의 유일한 금지옥엽인 탓에 여러가지 야사에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혼인을 하였을 때 발육상태가 느려 부마인 홍현주가 애간장이 탔다고 하며 또한 숙선옹주가 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였는데 독을 없애는 음식이라 하여 각독기라 하였고 훗날에는 이것이 깍두기의 시초라 했으며 오라버니인 순조에게 바쳤는데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